쭈꾸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갑오징어만 누릴 거예요. 단차를 좀 많이 주고. 근데 그 뭐야? 어쩔 수 없이 진짜 쭈꾸미가 걸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소주가 12,900원이라고? 갑이만. 쭈꾸미가 올라타면 그냥 바로 이렇게 떨굴 거예요. 올라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가비만 누립니다. 알았죠? 아우, 우리는 가비만 누리는 거야. 아, 도래를. 아, 잠깐만. 가지줄을 만들자. 안 되겠다. 가지줄 좀 하자. 왜 돈줄하셔? 진짜. 드립 뭐야? 세 마리만 보고 가자. 세 마리만. 갑오징어. 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일찌감치 철수하고, 아, 괜히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일찌감치 철수하고, 내일. 내일, 쭈갑을 노려야겠다. 왔다. 아, 빠졌어. 빠졌어. 아이, 갑이 왔는데. 이따. 로드 세번 갖고 왔는데. 로드 세번 갖고 왔는데. 맞아, 맞아. 그, 야마시타가 그렇게 하지 않나? 야마시타인가? 요즈리? 나도 봤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야마시타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왔어요. 갑오징어 한 마리 남았어요. 가비가비. 짜잔. 가비. 차 엄청 들어오네. 네, 원래 여기는 딱 노릴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몇 군데 갑오징어 포인트가 있어요. 어, 한 마리 잡았는데. 뭔 소리야? 여기는 캐스팅을 하면은 쭈꾸미가 올라타서 안 돼. 지금 저쪽에다 캐스팅을 하면은. 캐스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아직 금어기잖아. 왔어. 자, 갑이. 잡는 거 봤네. 잡는 거 봤네. 뭐야, 쓰러지라는 거야? 와, 앞에. 이건 무슨 물고기지? 엄청 많은데? 전어땡, 전어
전화 때도 아닌 것 같고. 왔어. 쇼. 우이. 그만 써, 그만 써, 그만 써. 쇼. 짜잔. 어우, 소지마, 소지마. 소지마, 소지마. 어우, 사이즈 좋네. 쉬어. 이게 갑이에요, 이게 갑이. 여러분. 여기 갑이에요. 필드에서 갑오징어 가지줄 재배를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영상을 하나 넣게 됐어요. 시안성을 위해서 원래는 쇼크리더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합사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한 25cm 정도, 30cm 이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길게 여유를 주고 두 갈래로 이렇게 겹쳐줍니다. 그리고 그냥 저희가 하는 매듭 있죠? 일반적인 매듭. 매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해서 매듭을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양쪽에 라인을 서로 교차를 시킵니다. 이렇게 교차를 시켜요. 교차를 시켜준 상태에서 서로 꼬아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 정도, 다섯 여섯 바퀴 정도면 돼요. 그리고 그 원 안으로 라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매듭 끝나는 부분이죠. 매듭 끝나는 부분, 여기 이 끝나는 부분에 라인을 맞춰가지고 서로 잡아당겨 주시면은 쫙 이 끝입니다. 가지줄 채비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두 갈래 라인 중 한쪽을 커팅을 해주면은 쫙 아주 간단하게 가지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가지줄 채비예요. 쇼크리더로 간단하죠 여러분. 연습 조금만 하시면 필드에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